안녕하세요, 쿤사오입니다. 오늘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 피라냐들 있죠. 얘네한테 밥 주는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. 오늘 준비한 먹이는 이제 평소답지 않게 좀 평범하고 맛있는 걸 준비해봤어요. 뭐냐면은 바로 요 갈치거든요. 갈치 제가 개인적으로 바다 생선 중에 정말 좋아하는 종류인데 이 맛있는 갈치를 오늘 피라냐들한테 한번 줘보려고 해요. 갈치가 구워 먹으면 참 맛있는 생선인데 근데 이게 특징이 가시가 많잖아요. 그래서 과연 피라냐들이 잘 먹을까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조만간 얘네 강준치를 먹여보려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걔를 먹이기 전에 한번 테스트로 저번에 워낙 이상한 거 많이 먹었으니까 한번 맛있는 걸 줘보고 싶어서 갈치를 준비해봤어요. 이제부터 이걸 한번 줘볼게요. 길어가지고 주기도 힘드네요. 근데 갈치 생각보다 엄청 얇네요. 그게 왜 그래? 이게 시장에서 한 마리 만 원인가 사오는데 생각보다 센치가 커요. 그래서 얘네가 이거를 다 먹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겁을 먹죠? 약간 갈치를 보고 약간 쫀 느낌이거든요. 겁이 많아서 제가 근처에 있으면 밥을 안 먹을 것 같아서 한번 저도 조금 뒤로 물러나 볼게요. 이게 워낙 겁쟁이 고기라 가까이서 보면 안 먹거든요. 근데 같이 묘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둥둥 떠있네요. 배에 뭐 공기라도 차있는 건지. 저기 얘들아 빨리 먹어볼래? 아니 근데 좀 뭔가 이상할 정도로 좀 겁을 먹네요. 이게 뭐 다른 먹이 먹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갈치가 생긴 게 험악해서 그런 건지 빛이 반짝여서 그런 건지 지금 다 갈치 반대 방향으로 숨어 있거든요. 살아있는 거 봤으면 막 진짜 겁먹어서 다 튀어나왔겠는데요. 아 근데 이렇게 안 먹는다고? 이건 좀 너무 쫀 것 같은데. 얘들아? 뭐지? 이게 약간 먹이라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갈치에다가 상처를 좀 내야 될 것 같거든요. 이게 냄새 같은 게 나면은 좀 이제 입질을 할 거라 가위 갖고 와서 갈치 몸에다가 상처 좀 내면은 아마 먹을 거예요. 가위 갖고 와서 상처 좀 내볼게요. 이렇게 가위로 갈치 몸쪽 있죠. 몸쪽에다가 약간 이렇게 막 상처를 내면은 막 냄새도 나고 물을 단면도 보일 거 아니에요. 아마 그러면은 입질을 할 거거든요. 이게 지금 먹이라는 걸 아예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. 안에 공기가 빠지니까 이게 갈치가 또 가라앉네요. 아니 너 왜 이렇게 쪼는 거야? 저기요? 진짜 이 피라냐나 물고기가 인간적으로 너무 겁이 많아요. 어지간한 소형어들도 이렇게 겁이 많진 않은데 얘네는 뭐 이렇게 손만 나가면은 막 약간 눈치 보잖아요 이거. 아 근데 색깔 진짜 예쁘네요. 관상어 같아요. 물론 관상어가 맞지만 우리나라에선 관상어 이미지가 아니잖아요. 약간 영화나 이런 데서 너무 좀 진짜 오버 아닌 오버를 많이 해서. 아니 근데 왜 안 먹는 거야? 얘들아? 어제 밥도 많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. 이건 그냥 겁먹은 것 같거든요. 이건 맛이 문제가 아니라 피라냐가 갈치 안 보면은 겁먹어서 안 먹는 것 같아요. 제가 약간 이 갈치의 반대 방향으로 좀 가 있으면은 갈치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일로 가니까 조금 그래도 절로 가는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반응이야? 오! 겁쟁이들 진짜. 갈치 먹이로 신경 써서 사온 건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인데 이걸 안 먹는다고? 진짜로? 응? 잠깐만요. 오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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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서 튀어나온다고? 잠깐만요.
뭐야, 어디로 넘겨? 아니. 아니, 왜 하필 지도 나오는 거야? 좁아가지고. 피라냐가 겁이 많아서 막 가끔씩 놀라면은 위쪽으로 막 뛰거든요? 얘 지금 순간 겁먹어서 뛰쳐나온 것 같은데. 진짜. 진짜 어이가 없네요. 진짜 겁이 많아요, 이 피라냐랑 고기가. 옛날에 피라냐 막 1000마리 넘게 번식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막 치어들이 요만한 애들이 몰려다니는데 제가 손을 이렇게 휙 하니까 진짜 한 1000마리 중에 한 500마리가 순식간에 수조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. 그거 보고 미친 줄 알았거든요. 다시 주워 담느라. 근데 아, 뭐 그거는 그거고. 어우 진짜 지금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. 오오오 얘, 왜 그래, 쫄지마. 튀어나갈까 무섭다. 갈치 입에 이상한 게 있거든요. 지금 방금 발견했는데. 어, 있지? 방금 있었는데? 이거 지금 바늘 같거든요? 나봐. 아, 나 진짜. 어, 이거, 얘가 오히려 피라냐보다 더 이빨이 살벌한데? 아, 이거 바늘 있네. 이거 낚시로 잡았는데, 낚시 바늘을 제대로 제거를 안 한 것 같거든요? 아, 아따고! 아따고! 걸렸어. 설마 이거를 보고 안 먹은 건가? 그럴 리는 없고. 보이죠? 갈치 입안에. 어, 뭐야, 어떻게 빼야 돼? 한 손으로 하려니까. 갈치 입안에 이렇게 낚시 바늘이 있네요. 여기 보이세요? 여기 낚시 바늘이 있어요. 진짜 어이가 없네. 평범하게 피라냐 갈치 먹이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먹이는 안 먹고 피라냐는 튀어나오고 갈치는 이게 내가 구워먹었으면 내가 잡혔겠는데. 아니 이거 원래 제거 안하나? 와 이거 어이가 없네. 근데 아 이거 더 줘도 안 먹을 것 같거든요. 뭐 여기 머리 부분 먹지 않을 거니까 뭐 상관없긴 한데 내가 버리면 되니까. 갈치 안 먹을 것 같아요. 얘네 심지어 이렇게 놀라가지고. 오늘 영상은 제가 피라냐 영상 최초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끝날 것 같아요. 어이가 없네요. 이거 당연히 맛있게 먹을 줄 알았는데 이 맛있는 걸 안 먹는다고? 심지어 이게 뭐 어제 밥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. 어이가 없네요. 하여튼 오늘 영상은 깊어. 뛰어나오지 마 제발. 오늘 영상은 피라냐한테 갈치 먹여 이제 먹여보는 영상이었고요. 실제로 안 먹었는데 그냥 갈치 한번 먹이로 줘본 영상이에요. 좀 잘 먹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워낙 이것도 신기한 거니까 한번 영상을 올릴 건데 좀 얼추기가 없긴 하네요. 당연히 먹을 줄 알았는데. 여튼 그렇고요. 이거는 뭐 제가 먹어야겠네요. 맛있는 걸 안 먹다니. 여튼 오늘 영상은 피라냐한테 갈치 줘보는 영상이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좀 맛있는 거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재밌는 먹이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이건 뭐야? 여튼 감사합니다.